언니가 너무 내가 원래 성격상 잘나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 머리에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내가 막 사람들 말만 들어주고 네네네 할 성격이 절대 못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내가 뭔가가 조심하게 있어야 되고 조신하게 있어야 되고 나 자꾸 여기가 보이거든 지금? 태중에 아기가 있는지 맞아. 지금 몸 어떻게 보면 몸도 지금 내 눈에는 그냥 엄마 몸이구나 딱 이렇게밖에 안 보여. 이게 화경으로 보이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임신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근데 내가 지금 임신을 해서 언니가 조심성 있고 자꾸 마음을 유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차분하게 먹으려고 하고 무슨 명상하듯이 인내 쌓듯이 이렇게 보이는데 실상 언니 성격 지랄 맞아. 맞죠? 왠지 알아? 확실한 거 아니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본인이고, 맞아요. 기구 아니구가 너무 정확한 사람이고, 내가 이게 이익을 따질 때도 언니는 그래. 내가 이득이 있는 거에만 움직이는 사람이지, 이득이 없고 내가 마음에 안 내키면 난 그거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는 사람이 언니인데, 신랑을 봤을 때는 자꾸 답답해. 제가 신랑을 볼 때. 근데 내가 그랬잖아. 아, 우리 애기 이제 아빠니까, 내 남편이니까 좋은 눈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고, 고운 눈으로 보려고 해서, 그렇게 차분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맞아요. 실상 남편이 하는 꼬라지라고 해서 미안해. 꼬라지 보면 내가 쟤를 믿고 가도 되나? 믿고 가도 되나? 계속 그 생각을 들어. 근데 애기 이제 태중에 나오잖아, 애기가. 애기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남편을 못 믿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리기 바쁘다라고 지금 그러고, 내 남편은 원래 성격상 뭐 하나를 하더라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너무 생각이 많고 지 스스로 그게 결정이 안 나. 근데 생각만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 일을 좀 질러놓기도 잘 질러놓나 봐. 뭔가를 했을 때 언니가 봤을 때는 오빠가 아니라 동생같이 남동생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 방음이야. 그래서 지금 남편 사주를 봤을 때는 내가 망아지처럼 막 많이 뛰어다니셔야 돼, 지금. 제가 아니, 남편이. 뛰어다녀요. 망아지처럼 막 사주 자체가 지금 막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기운이 되게 솟구치기 때문에 엉덩이가 들썩들썩. 가만히 있더라도 서서 못 있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거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확신은 없고 뭔가가 막 이렇게 두서없이 지금 돌아보는 형국이라 그러는데 지금 그거를 딱 지켜보는 언니 입장은 속이 터져 뒤집어져 그냥. 아니 이제 애기 태어나면 돈도 많이 드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생각 없이 왜 저런 말을 하며 나 불안하게 왜 그러는 거 도대체? 그러면서 가슴속이 짜증이 나 지금. 그리고 솔직히 아씨 이 결혼 괜히 했나? 생각해 본 적이 한두 번은 있대. 근데 애기 갖고서는 아, 항상 그치. 그 그러면 안 첫눈 되지. 그 처음에 이제 신혼 때 내가 이 사람은 괜히 결혼했나? 라고 생각을 안 해보진 절대 안 어때. 그치만 그때는 내가 힘이 있었고, 내가 경제권도 어느 정도 쥐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괜찮아. 같이 벌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인드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를 손을 좀 놓고 있는 형국이라고 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야, 니가. 무슨 말인지 알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재산을 불려서 이동도 해야 되고 더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사야 되는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그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불안하다고. 하지만 내가 남편을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줘? 없어.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다. 언니는 남들한테서 내 남편을 깔아 뭉개진 않네. 그렇죠. 오히려 치켜 세워줄 줄 아는 여자네. 그게 참잘 됐다. 왜? 남편은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맞아요. 좋아해. 지가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근데 언니는 내 지인들이라든가 내 가족들, 하물며 가족들한테 내 남편의 위치를 갖다가 조금 세워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그 면에서 언니한테 고마워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가슴속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애기 성별 들었어? 나는 왜 이쁜 게 보이지? 진짜요?
아까 저도 꿈은 꿈은 이쁜 걸로 꿨지. 네, 네. 근데 얘가 성향이 그냥 뭐라고 딱 얘기는 안 할게. 그냥 여성 같은 성향을 띨 거야. 언니는 딱 봤을 때 내가 왈가닥이야. 원래 성격이 네네. 여자여자 하진 않아. 네네, 실상. 근데 남편이 오히려 반대로 약간 섬세하고 네. 감성적이고 막 이렇게 남자처럼 보이는 성격이 아니야. 아빠 네. 닮았네. 아, 그렇구나. 네. 아빠 닮았네. 여기까지 얘기해줄게. 그냥 네. 갑자기 느껴져서. 그렇다라고 보면 되고 언니가 지금 봤을 때 나는 1년 반, 2년 상간에 난 이동수가 분명히 있는 자리에서 있다라고 해야 그거는 언니가 하는 일이 아니라 뭐 집 문서가 됐을라나 문서가 순간에 하나 보이면서 네. 이동도 같이 하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다 반응이 이거네. 네. 그러니까 이사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1년 반, 2년 후에 이동을 하시면 지금 있는 데보다는 조금 더 늘려갈 수는 있다라 그래. 아. 궁금한 거 없어?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늘려서 가려고 하는데. 그럼 여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엄마 집에 한번 걸쳤다 가 부모님한테 걸쳐서 조금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 조건을 네. 만들어야 돼. 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조금 괜찮을까? 엄마 아빠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 몇 개월이야? 끼케야. 아 그래요? 왜? 언니 내가 아까 처음에 봤을 때 문서가 변동이 되는 거 순간에 봤는데 그게 정확하게 내가 그 개월수 기간을 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텀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난 보여져. 그리고 언니가 지금 뭐 문서는 그냥 나중 일이야. 솔직히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이 아니야. 굳이 내가 지금 언니한테 많은 얘기를 해줄 게 없어서 문서까지 얘기를 해주는 건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애기 예쁘게 낳고 애기 예쁘게 키우고 우리 남편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그냥 뭐라 그래야 돼? 변동수 없고 제발 이상한 생각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뭐 하겠다고 일 벌리지 않고 착실하게만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네, 네. 언니도 무조건 애기 나고 어느 정도 몸 풀고 3, 4년 지나면 다시 일하러 나가. 왜? 금전의 기운은 언니한테 더 많이 돌아. 두 부부를 놓고 봤을 때 금전 운이 남편이 없는 건 아니지만 들어오긴 하나 그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언니가 움직이면 언니는 돈 벌 수 있어. 아 제가 더 많이? 네, 돈 더 많이 벌어. 이해 가시죠? 왜 한숨을 쉬어? 응? 맞아. 근데 그리고 언니가 주부로만 애기 집에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성격이 절대 못 되는데? 바깥에서 활동하셔야 되는 분이지? 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네. 내가 풍요롭게 지내도 집에서만 집안 살림 가꾸고 아이만 키우고 할 수 있는 성향이 절대 못 돼요. 여러 사람들이랑 자꾸 지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언니가 뭔가 일을 벌리고 하셔야지 내가 가슴 속에서 짜증이 안 나고 천불이 안 나고 내 남편을 고깝게 보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남편이랑 싸울걸? 왜 한숨을 쉬어? 아, 일을 하면 확실히 힘, 제가 이제 또 열심히 또 하면은 막 맞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막 그 어느 순간 이게 뭔가 힘들거나 이런 이제 이런 게 오고 막 그러니까 멘탈이 한 번씩 나가는 거? 근데 그건 언니 솔직히 누구나 있어요. 그런 텀을, 그러니까 그런 시기는 있는데 그래도 돈은 언니 쪽에서 많이 벌 거야. 그리고 언니는 참 희한한 게 사람이 따른다. 주변에 사람이 따. 언니한테 언니가 움직이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네. 사람 주변은 많지 않은데. 아니 친한 뭐 지인 이런 거 말고 일적으로 봤을 때 언니가 일적으로 움직이시면 나를 따르는 사람 그 기운이 있다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언니가 그 전에 하시던 일이 앉아서 내가 혼자 네. 독립적으로 일하는 일을 하시진 않았잖아. 네. 사람 타는 일을 하셨지.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한테 끌 수 있는 그 기운이 있다고.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지.
그리고 남편 안에서도 좀 네. 인정해줘요. 밖에서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 그래야 아.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 맞는데 네. 안에서도 남편을 좀 믿어줘. 아. 속은 못 믿어. 솔직히. 아 근데 하는 말들이 족족 이게 너무 이렇게 퍼트려 놓으니까 말을. 어. 그러니까 일만 벌리고 푸스처럼 말하고 행동을 그러니까 실천을 안 한다는 거잖아. 말만 하고. 네. 어. 나름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거든요. 집에 와서도. 근데 이제 머리가 똑똑한 것 같겠네. 공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걸 써먹지 못해? 그거 말고는 잘 못. 아니 뭐 아들 키워? 어? 아들 키워먹고 집에서 공부 잘하고 어? 집에 착실히 잘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으면 그것만 이뻐 보이면 된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라는 마음이잖아 언니 마음은. 근데 언니가 지금 막 뿌듯해하는 말은 엄마 입장에서 아들을 봤을 때 집에 일찍 차분히 들어와서 공부하네 어우 착해 우리 아들 딱 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안에서도 좀 믿어주라고. 어떻게 믿어요? 하는 꼬라지 보면 못 믿겠지만 그래도 언니가 믿어줘야 남편이 잘 되지. 아, 언니가 안에서 박박 긁고 밖에서 막 아, 우리 신랑 최고야 이렇게 해봤자 뭐 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어? 물론 밖에서 칭찬 중요하다고 했잖아. 안에서만 잘하는 게 난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밖에서도 내 남편을 지켜줘야지 남편들이 더 잘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잘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뭐라고 크게는 안 하지만 언니 눈으로 말하잖아 남편한테. 어? 뭐라고 말은 크게 안 해. 눈으로 말해. 너 그 가만히 너 그렇게 가만히 있냐 너? 안 도와주냐? 눈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남편이 멍청하게 못 알아채. 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냥 믿어주고. 믿어주는 거밖에 없고요. 남편이 다행히 눈치가 조금 더디게. 더뎌서 차라리 다행이다. 눈치 빠른 사람이었으면 언니랑 맨날 싸웠어. 아. 왜? 언니는 이렇게 인상 쓰고 있고 눈으로 말하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너 나한테 눈깔 왜 그렇게 떠?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나마도 다른 분들보다는 무뎌. 그리고 언니가 지금 참을 만큼 좀 많이 참으면서 네. 지내는 것 같거든요. 네, 좀 뭔가 남편이 차라리 사고를 치면 그거 갖고 지랄을 하면 되는데 사고는 안 쳐. 네. 사고를 칠 것처럼만 행동해놓고 나만 답답하게 해놓고 사고를 안 쳐.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뭐라고 못하는 거야. 혼자 소가리하고 이거를 남편이 잘못했어. 남편 탓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니까 뭐라고 못하는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혼자 답답한 거야 지금. 근데 애기 때문에 자꾸 릴렉스 네. 릴렉스 이래야 되니까 더 짜증나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어? 하나가 아니고 둘인데 마음 유우하게 먹고 애기 예쁘게 낳고 애기 좀 키우다 언니가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하다 보면 남편이 오히려 그거에 더 만족하고 잘 살 일이 있대. 언니도 또한 그렇고. 왜 생각이 많아? 아니 근데 그 집 부분은 아직 먼 얘긴 한데 맨날 그 막 집을 막 이게 주말 되면 보러 다니거든요 이렇게. 저는 있어요 집. 저는 따로 있고 자기가 계속 그거 집으로 자꾸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예 우리 집 저희 엄마 집에서 아예 몇 년을 지냈다가 그 다른 사람들 그 집을 살게끔 하고 돈을 계속 벌어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 언니는 집을 팔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월세를 준다든가. 아니, 저는 이제 조금 더 높여서 그러면은 들어가서 살고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엄마 집에서 몇 년은 살다가 이제 집을 그러니까 친정집에서 산다는 네. 거잖아. 네. 근데 언니가 답답해서 나온 걸 갖다가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쵸. 언니가 답답해서 집을 빨리 나온 거잖아. 그쵸. 근데 그 돈 때문에 언니가 그거를 하고자 집에 그쵸. 들어간다라고 하면 언니가 미친다고. 그쵸. 제가 집이랑 가까이 있으면 안 되지. 어.
그러니까 가지 마. 그죠. 잠시 잠깐 몇 개월 걸쳐 가는 건 상관없어. 중간에 뭐가 이게 계약이 안 맞아서 서로 몇 달 차이가 뭐 벌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몇 년 동안 거기서 같이 살다가 돈을 벌고 하는 건 난 아니라고 봐. 아. 그러면 언니네 두 부부 싸우지도 않아도 될 거 언니가 그 스트레스 있지. 에이. 남편한테 다 풀고. 남편 못 받아주는 성격이야. 왜? 천진난만해. 남편 자체가 본인은 생각 되게 많고 어른스럽게 행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겠지만 언니 와이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 생각이 어리다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저렇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가 보기에는 내가 아까 아들이라고 했잖아.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에서도 무시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 말이고. 그렇게 했다가는 괜히 친정 그 부모님들 때문에 언니는 안 싸울 것도 싸운다고. 굳이 그렇게 해서 돈 몇 푼 더 벌자고 집안 사단 만들지 말고. 그냥 따로 독립해서 사세요. 내가 가는 정도, 갈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그치. 가야지. 그치. 언니네 보금자리는 따로 가지고 가세요. 그래야지만 돼. 그게 궁금했어? 아, 그것도 너무. 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들이 지금 다 터무니 없어. 그래서 이게 공부머리는 제가 공부는 잘 못해요. 제가 공부머리를 조금 부족해서 공부를 잘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건 근데 이제 그거랑 또 일상생활에서 그치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네, 또 틀리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공부 잘해서 뭐 할 거야 뭐 그게 교수 될 거야 뭐 할 거야 그렇잖아 지금 뭐 솔직히 뭐 공무원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똑똑하다 소리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닌데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언니 마음속에 진짜 딱 그 마음인가 보다. 내 입에서 자꾸 그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들 믿어서 따라 가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언니 주관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같이 움직이시면 되실 것 같고 내가 결론은 언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잖아. 애기 놓고 나서 3, 4년 후에. 그리고 언니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움직일 거라고. 그걸로 더 큰 문서가 보이고 큰 재산이 모일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개인 이제 하는데 제가 사업을 해도 될까? 그건 아니에요. 35 넘어서. 하던 일로 사업을 하실 거지? 네. 괜찮아요. 사람 따른다라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 언니. 일적으로는. 그것도 사람을. 근데 제가 막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비해서 그게 되긴 한데 근데 이제 따르긴 따르는 것 같은데 이게 지속이 잘 안 되는 왜 그런 줄 알아? 제가 언니가 자신감이 없어. 아 제가요? 어. 자신감이 없어서 네. 아는 것도 네. 나는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밖에 못 알려줘. 남들이 봤을 때 아. 더 이렇게 해줘야 돼. 목소리도 크게 하고 뭔가 에너지 넘쳐야 되는데 언니가 지금 너무 차분히 있고 너무 깔아앉아 있는데 원래 이 성격 아닌 것 같거든요, 나는. 지금 무슨 말, 네. 지금 나한테 엄청 조용히 얘기하고 네, 막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데 맞아요. 이 성격 절대 아니라고 난 보여져. 그 성격 원래 찾아가서 하면 돼. 원래대로 그렇게. 네. 근데 제가 너무 그렇게 되면은 막 너무 그게 이게 주체가 안 돼서 텐션이? 내 텐션이 이게 안 돼서 밖에 나가서나 하면 되지. 집에서도 그 텐션을 유지할 거예요? 그럼 남편 못 감당할 텐데. 제가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데 더 못해서 그렇구나. 그치. 맞아. 그리고 지금 언니가 뭔가 속에서는 막 이 기가 막 속고 막 하는데 못하고 내가 아까 뭐랬어? 릴렉스 참자. 네. 자꾸 애기 있으니까 참자. 네. 막 이거 네. 하다 보니까 언니가 힘든 거라고. 근데 그거는 애기 낳고 나면 또 다 틀려져. 어느 정도 몸 풀고 애기 키워놓고 하면 다시 언니 텐션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씩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막달 전까지, 한 달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할 생각인데 언니 몸만 괜찮으면 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저는 이제 돈을 빨리 저도 벌어야 될 생각이 있고 하다 보니까 3, 4년 얘기할까?